네, 오늘은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입니다. 지금은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에는 국립암센터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신약 개발팀에서 약을 개발하는 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완전 소화 또 아침과의 습관 완전 면역이라는 책세 권을 쓴 이후에 계속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또 이제 건강에 고민이 있는 분들 소화나 또 다이어트나 면역 건강 뭐암 예방 또뭐 초기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의 식단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더 어떤 고민을 갖고 오세요, 사람들이? 이제 완전 소화라는 책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읽으신 뒤에는 소화 불량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죠. 네. 이제 한국인들이 또 위나 소화기 건강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소화기 쪽에 고민 있는 분들,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연락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또 면역력이나 또 다이어트, 아침 과의 습관에서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 현상이 계속 오기도 하고 네. 또 다이어트가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배부르고 맛있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어요라고 이제 썼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인위적인 약으로는 질병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약을 먹어서 네. 건강해지면은 네. 너무나 더할 없이 좋은데 약을 먹어도 사실 그때의 증상만 잠깐 완화가 될 뿐이지 완전히 치료가 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그러면 혈당은 떨어지지만 그렇더라고 다음날 또 계속 혈당이 떨어지진 않아요. 다음날에 또 혈당이 올라가면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또 혈당이 떨어지는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거죠. 뭐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혈압이 올라가면 이제 약을 드시죠. 그리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처방을 받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매일매일 이렇게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드신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져서 당뇨가 완치가 되고 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약을 먹어야만 하는 그냥 증상만 완화시킬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질병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이 안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건데요. 네. 네, 인위적인 약으로는 잠깐의 증상만 완화가 되고, 뭐 항암제를 썼다고 해서 암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뿅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약은 임시방편이고 증상 완화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본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이 건강을 주제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 몸 전체에는 원래 병에 걸리기 어렵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병에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질병 하면은 영어로 디시즈가 있고 네. 또 디스오더라는 것도 있어요. 디시즈는 디스와 이즈. 이즈 편안함이 디스 깨졌다라는 뜻이고 네. 디스오더는 오더 질서가 디스 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의 편안함이나 몸의 질서가 깨졌을 때 병이 왔기 때문에 결국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를 바로잡아 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되돌려 놔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잘못 이해했다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음식 하나를 먹어도 이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피와 살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이 영양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독소로 작용한 이런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을 먹는 행위가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병원은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병원은 말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전문적인 수술이나 전문적인 지식,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해주는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렸을 때 정말 증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을 가잖아요. 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피로감이 매일 아침마다 남아있다거나 자꾸 살이 찌는 몸으로 바뀐다거나 뭐 편두통이 있다거나 뭐 설사나 변비가 반복된다거나 이런 일상적인 질환들이 있어요. 일상적인 이 질환들 저는 반건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반건강 상태에서 사람의 몸은 건강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으로 되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다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병원은 조금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좀 늘 불편하게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 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통해서 또 제가 이런 부분은 또 강의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네. 이제 현대의학은 전쟁의학에서 유래했다. 전쟁의학? 예. 네. 전쟁, 또 우리 2차 세계대전 때나 네. 이런 전쟁터에서 보면 사실 팔다리 부러지고 그쵸. 총알 박혀있고 네.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 탁월한 정말 꼭 필요한 의학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응급 의학은 따로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 있잖아요. 네. 응급실에서는 정말 이렇게 팔다리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고 피 흘리고 있는 이런 상태의 환자들을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돌봐주고 계시고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겪고 있는 당뇨, 고혈압, 뭐 비만, 암 이런 질환들은 응급의학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오는 질병인 거죠.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한두 번 약이나 주사 이런 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생활 실천을 통해서 네. 개인이 노력을 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완치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해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궁극적인 그 완치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약보다는 우리의 그 작가님 쓰신 책도 완전 소화 네. 이런 완전 영양 이런 게 중요한 말씀이죠? 면역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나의 몸을 내가 건강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떻게 내 몸을 관리를 하고 또 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지 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는 우리 몸에 계속 독소가 쌓이거든요. 이 해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면역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잠은 얼마나 잘 자는지 또 하루에 뭐 햇빛을 보면서 우리가 또 호흡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작가님 실제 그 상담 사례인가요 이게? 그 당수치가 4주 만에 50이 떨어졌다고. 네. 네. 사실 이50 이상도 떨어지는 사례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책을 쓰고 독자분들께서 직접 이 책대로 열심히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기쁜 소식을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당 수치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 먹은 대가로 고스란히 내 몸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 뭐 그냥 뭐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분일 수도 있고 또 정제된 탄수화물,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밥, 빵, 면, 떡 이런 음식일 수도 있고 이런 음식들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 음식들을 무조건 끊어 하면 사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무조건 끊는 방식보다 이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 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네. 아니, 뭐. 네. 그거 다 빼면 먹을 게 있나요? 근데 보통 이래요. 진짜 그 구독자분들이 네. 이런 영상을 딱 올리면은 뭐 이런 전문가 나와서 뭐 말씀을 밥이나 뭐 빵이나 떡이나 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네. 아, 그거 빼면 대체 먹을 게 뭐 있냐. 네, 근데 네.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많이 보이는 환경에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뭐 현실적으로는 밥, 빵, 면, 떡 이런 음식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을 볼 때 제가 주로 보는 음식들은 일단은 신선한 과일,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그리고 뭐 호박이나 고구마, 뭐 감자 이런 구황작물, 옥수수, 그리고 해조류. 해조류도 뭐 미역, 다시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해초, 토시나 뭐 꼬시래기나 다양한 해초들도 있고요. 또 버섯류.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밥을 먹겠다면 통곡식으로 먹는 형태가 좋죠.
그래서 이제 당수치를 사실 250까지도 더 떨어뜨린 분도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드셨던 식사법은 일단 저당도 과일. 그러니까 사실 과일은 생각보다 쌀밥보다도 당수치가 낮은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과일이 달콤하니까 과일은 단 거 해서 그쵸. 굉장히 네. 불안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러면 불안하면 또 당이 오르니까요. 네. 당이 적은 과일을 드세요 하면 뭐 키위도 있고요. 수박도 있고 딸기도 있고 저당도 과일과 그리고 신선한 이제 야채 많이 드시면서 밥이 먹고 싶을 때는 일단은 통곡식으로 밥과 함께 충분한 해초와 버섯을 같이 드시도록 하죠.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요거 한 달만 해도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뇨로 얼마나 그 나중에 고통을 겪어요. 혈관도 다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질병들을 많이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린 과일, 채소, 통곡식, 해조류, 버섯류 또 견과류까지 정말 배부르게 드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배부르게 드시고도 당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올바른 먹거리만 먹으면은 진짜 뭐 많이 먹어도 그런 뭐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네, 그럼요. 이제 항상 기본은 저는 이제 자연의 질서를 강조하는데요. 기본은 자연 유래의 음식은 탈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기술이라는 걸 사용하고 또 공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공 처리를 하잖아요. 이 가공하면서 딱 이제 거친 껍질들을 그쵸. 다 깎아내고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먹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질병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자연 유래 음식은 배부르게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약이라는 게 보통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네. 약이 이 병을 더 오히려 불러 일으킬 수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약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을 이제 많이 처방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몸에서 이미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게 아니라 간이 콜레스테롤을 70%를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는 30%가 들어오고 간이 70%를 만드는데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능력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약은 질서를 차단한다라는 이제 그런 차단하기 때문에 약효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간이 애초에 70%의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는 것은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겠죠. 간은 필요하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들겠죠. 그쵸.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원래 우리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이 세포막에 그리고 뇌세포에 너무너무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콜레스테롤 없으면 이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고 또 뭐 비타민 D 합성도 안 되고 또 근육도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일부러 억지로 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간의 합성을 막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작용으로 콜레스테롤 약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한 이후에 또 다른 약이 엄청 많이 팔렸대요. 그 약이 바로 뭐냐면 네 바로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 생성에도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 뇌도 혈관 돼 있잖아요. 뇌혈관 관련된 치매 질환 그리고 이제 남성의 그 혈관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이 비아그라 이 약이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은 만성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또 다른 약을 부를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약을 질병을 잡기 위해 먹었는데 그게 다른 것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하고 그렇죠. 그 이상을 만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거네요, 일종의. 네, 맞습니다. 네.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또 나타나게 돼서 약의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막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당뇨에 이미 걸리신 분들은 이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미 질서 깨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이걸 질서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은 저는 엄청난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미 당뇨에 걸리신 분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심각한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무너진 건강 자체가 일단 췌장의 건강 기능이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고 또는 만들더라도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당을 운반해주지 못하는 질병인 거죠. 그런데 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체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거든요. 네. 근데 포도당만 에너지원이 아니라 과당과 자당도 있어요. 특히 과당이라는 에너지원은 간에서 인슐린 호르몬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에 이제 이미 걸리신 상태라면 일단 췌장을 자극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연에 있는 당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액상 과당 같은 화학적으로 만든 과당과 동일시해요. 네. 저는 절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급하는 당을 수분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먹게 되면 인체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직하게 건강하게 반응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이 당 에너지가 굉장히 급격하게 소모가 되니까 네. 보충하고 있는 음식이 있어요. 네. 네, 그게 바로 바나나인 거죠. 그치, 바나나. 네. 네. 이 바나나에는 과당을 예, 바로 운동하기 전과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이걸 잘 알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저는 저당도의 과일 그리고 채소 이런 음식을 또 버섯, 해조류 이런 음식 같이 먹으면 절대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당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거죠. 췌장의 건강도 크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먹다 보면 혈당은 조절이 되고 우리 몸은 6개월이면은 뭐 위장 상피세포도 싹 바뀌고 네. 적혈구도 매일 바뀌고 있고 뼈까지도 뭐 2년 또는 뭐 7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 손톱도 머리카락도 계속 자라듯이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 입장은 이제 달다고 다 똑같지 않다. 네. 자연스럽게 단 거하고 우리가 뭐 인위적인 정제를 거쳐서 만든 당은 다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일이 아주 달더라도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 무슨 액상과당 말씀하셨지만 액상과당을 먹는 것과는 완전히 몸 안에서 작용은 달라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이런 먹는 얘기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고기에 대한 얘기예요. 고기가 먹으면 안 좋다. 뭐 안 먹는 게 뭐 건강에 좋다. 네. 동의하시나요, 여기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정리는 네. 안 먹어도 된다입니다. 꼭 먹을 필요는 없다. 네. 꼭 먹을 필요는 없다. 이제 고기가 제공하는 것은 단백질하고 지방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단백질 보충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의 치아 구조를 보면 네.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육식동물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육식동물은 본능적으로 피를 흘리는 짐승을 보면 식욕이 돋습니다. 네. 이걸 뜯어 먹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치아도 송곳니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또 위산도 사람보다 20배 정도 강하고 또 단백질은 소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독소가 배출이 되는데 뭐 암모니아, 요산, 요소, 뭐 인돌, 스카톨 이런 단백질 대사 산물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유독한 성분이 되어서 육식동물은 장의 기회가 굉장히 짧습니다. 사람은 이에 비해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굳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사람은 식물성 단백질로 충분히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채식을 통해서 또는 이제 과일을 통해서 프루테리언이나 베지테리언 이런 사람들은 근육질이 아닐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근육질로 몸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이 식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가 소화 해내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고기 먹으면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은 날 네. 예,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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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악취도 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말은 아, 사람의 소화 효소가 이 동물성 단백질을 완벽히 소화를 못 시키는구나. 그래서 이 많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저는 이제
가끔 꼭 먹고 싶을 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의 예, 고기를 조금 먹는 정도로만 기호식품으로 정도만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고기를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은 이제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콩으로 단백질 섭취 가능한데 이거는 좀 고기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작가님은 그럼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에게 맞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소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네. 굉장히 많은 열 발생을 합니다. 소화식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뭐 보양식이 된다 그쵸. 이런 말이 있었던 이유가 네. 풀만 먹던 시절에는 보릿고개 시절에는 정말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가끔 먹는 고기를 통해서 진짜 열이 막 발생을 하고 몸에서 그리고 평소 안 먹던 것을 먹다 보니 힘이 난다라고 저는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열이 나는 순간 뭔가 몸이 뭐 보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의 상태가 동물성 단백질이 더 열 발생이 더 많은 것 같고 이 상대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할 때 사실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콩 음식 먹으면서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서 크게 부담스럽게 소화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 발생에 대한 느낌 때문에 고기 단백질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 섭취와는 상관없이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필수 아미노산은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식물성으로도 충분하고 실제 이제 일본의 장수 마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질병도 없고 오히려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이나 이런 질병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보면 그냥 과일, 채소, 감자 뭐 이런 식물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질병이 없는 상태는 식물성 단백질이 사람에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 측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단백질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다 채식주의자가 되더라. 아, 네. 네. 어떤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건가요? 이게?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네. 이제 미국 코넬대 명예 교수로 계시는 콜린 캠벨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스위스 네. 출신인데 오히려 축산 쪽에 정말 고기를 더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학문을 하셨던 분으로서 전 세계 이제 가난하고 못 먹는 지역들을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뭐 중국, 뭐 필리핀 이렇게 큰 조사를 했는데 무려 이 규모가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2,400개 지역을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이 동물 어떻게든 이 고기 단백질을 더 보충해서 이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을 더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고기 단백질을 못 먹는 아이들이 안 먹고 사는 아이들이 좀 부유한 동네의 고기 단백질을 잘 먹는 아이들보다 더 건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그런 조사를 보면서 사실 표본이라는 거는 100명, 200명을 할 때는 정확하지 않지만 네. 8억 명이 넘고 네. 2,400개 지역이 넘는다는 것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실제 동물 실험도 같이 진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동물 마우스 두 마리에다가 일부러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네. 투여를 해서 암을 유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사료를 줬는데 한 마리의 쥐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20% 네. 급여를 하고 네. 한 마리의 쥐는 5%만큼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네. 둘 다 발암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다 암에 그쵸. 걸려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20% 단백질을 먹은 쥐는 암에 걸렸고 네. 5%로 먹은 단백질은 암에 그 쥐는 암에 안 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한 경우는 동물성 단백질, 한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 같은 급여를 했을 때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암에 안 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서는 암에 걸린 이런 네. 실험 결과들이 있어요. 와. 네. 이게 중국 차이나 스터디 굉장히 유명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원래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축산업을 더 발달시키려고 와. 했던 분이 아예 이제 지금은 자연 식물식 해서 플랜트 베이스드 뉴트리션 이런 식물 유래 음식이 최고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드시고 또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야, 이거 지시람 얘기 딱 들으니까 진짜 이게 식물성 음식 좋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긴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할 때는 칼로리가 아닌 첨가물을 생각해야 된다. 아,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칼로리 계산해서. 칼로리 계산하죠. 네. 네. 근데 칼로리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옛날 영양학에서 유래한 개념이거든요. 뭐 애트워터 계수라고 해서 밤 키로미터라는 어떤 기계 안에 어떤 음식을 넣어놓고 태운 거예요. 네. 태워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건데 탄수화물, 단백질은 4칼로리, 네, 단백질, 아, 지방은 9칼로리 이렇게 각각의 이제 열량을 주는 에너지원을 태웠을 때 이 열을 측정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우리 불 붙여서 에너지가 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은 소화효소로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이 칼로리의 개념 자체부터 100년 전 영양학이고 이 그 측정하는 것 자체가 사람하고는 기준 자체가 맞지 않아요. 같은 칼로리라 하더라도 사과나 이제 야채를 먹었을 때하고 같은 칼로리를 하더라도 빵이나 밥이나 고기를 먹었을 때하고 사람의 몸이 같게 반응할까요? 다르게 반응할까요? 답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 발생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 그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일과 야채의 이 성분 그리고 밥이나 빵이나 고기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사람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저는 식단 설계를 할 때 칼로리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과일 야채를 많이 먹게 그리고 빵이나 뭐 라면이나 국수나 뭐 그리고 뭐 고기라 할지라도 이런 열량을 내는 음식 그리고 가공된 음식은 적게 먹으면 충분히 칼로리를 더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일 야채를 먹었을 때는 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 들어간 그 성분이 중요한 거고 심지어 뭐 100칼로리짜리 무슨 뭐 다이어트 국수라고 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칼로리 음식을 영양가 없이 먹었을 때는 인체는 나중에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거를 저장하려고 하는 항상성 유지에 의해서 요요 현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지나친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반드시 요요가 오기 때문에 절대 건강을 위해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왜 이 칼로리에 대한 개념을 살찌는 거와 상관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만약에 그 빵이나 뭐 고기나 그런 디저트 가공된 음식으로 고칼로리를 먹으면 살은 찌겠죠. 네네. 네. 근데 살아있는 음식으로는 고칼로리를 먹어도 의미가 없다 그런 게 핵심이에요.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뭐 그냥 극단적인 사례로서 그냥 뭐 상추 깻잎을 뭐 만 킬로칼로리 먹었어요. 이제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지만 네. 근데 이제 뭐 초콜릿을 하나 먹었어. 근데 이건 300킬로칼로리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나로 살이 찌지 않겠지만 그냥 살찔 가능성 봤을 때는 초콜릿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칼로리 숫자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저는 칼로리를 그래서 계산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살아있는 음식이냐, 이제 죽어있는 가공된 음식이냐, 그것만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냐 죽었냐만 딱 구분을 한 다음에 살아있는 음식이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네. 그리고 사실상 많이 먹기가 어려워요. 그쵸. 네,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 디저트나 우리 밥 같은 거는 고기가 들어가서 과식이 잘 되잖아요. 네. 근데 상추로 과식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사과로 과식이 잘 안 돼요. 예. 네. 이 과식을 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효소를 섭취하고 싶어 하는데 효소가 결핍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열된 요리된 음식들, 또 가공식품들, 또 뭐 요리된 뭐 고기 요리, 뭐 한국인의 모든 밥상들 대부분 요리가 돼 있죠. 살아있는 음식 빼고는. 그래서 이런 가열된 또 요리된 음식은 효소가 없기 때문에 자꾸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고요.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단순하게 먹으면 과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료는 음식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 칼로리 상관없이 충분히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어.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찾아오신 분하고 실험을 해보신 거죠, 이거는? 그럼요. 네. 배부르게 배부르게 과일 드세요 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먹어도 돼요?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하시거든요. 진짜 먹어도 돼요. 과일, 뭐 바나나 10개 드셔도 돼요. 사과 뭐 5개 드셔도 돼요. 실제 그렇게까지 많이 먹기는 어려워들 하시지만 네. 어쨌든 원하는 만큼을 드시고도 아니 이렇게 달콤한 과일을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네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아, 그 최근에 이제 댓글 관련 거 보면 이제 그 나는 이미 당뇨 환자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달콤한 그런 천연 과일을 먹어도 상관없느냐 정말 이런 걸 다시 확인해서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네. 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왜 먹어도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시켜드려요. 네,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밥 드시잖아요. 네. 저는 뭐 떡도 드시고 뭐 국수도 드시는 것도 봤거든요. 그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당지수와 과일의 당지수를 비교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 전에 아무리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다 드시거든요. 뭔가는. 그쵸, 네, 그쵸. 네, 이 음식들이 훨씬 고당도 음식이에요. 네, 당지수가 훨씬 높아요. 쌀밥, 뭐 라면, 뭐 국수 이런 것들 다 75 이상이거든요. 과일은 굉장히 달콤한 포도도 46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당분 양을 계산을 해드려요. 흰 쌀밥이 60g이에요. 네. 사과 한 조각이 한 20g에서 30g밖에 안 되거든요. 자, 흰 쌀밥 한 공기를 드시는 것 같고 또 사과 하나를 드시는 거고 먹어도 당분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흰 쌀밥이 높거든요. 그쵸. 이렇게 당분 양도 같이 비교를 해드리고 먼저는 안심을 시켜드린 다음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면 과일에는 당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 환자들은 당연히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모든 예, 몸에 필요한 그런 조효소의 원료들이 다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과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익을 주는 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드시려면 당에 치우치지 마시고 쌀밥보다도 안전하니까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드십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정말 더 당지수가 낮은 키위, 네. 딸기,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은 당지수가 매우 낮잖아요. 네. 그런 과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측정을 다 또 해보시죠. 불안하니까 혈당 그쵸? 체크를 하십니다. 네. 네. 혈당 체크를 해서 어땠어 했더니 정말로 당이 안 올랐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쌀밥보다도 더 안전하다. 이것을 직접 체험을 하시니까 이제 신뢰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실천을 하셔서 그래서 정말 혈당 안정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우리가 이제 뭐 가끔 이제 특정 음식이 막 땡길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제가 듣기로는 뭐 그 음식에 필요한 그 영양분들이 내 몸에 필요해서 이제 땡기는 거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정 영양소가 내 몸이 기억을 해서 그 음식이 당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요소는 이 사람은 이 추억을 굉장히 또 마음에 네. 예, 담고 싶고 또 그런 감정에 좋은 기억들을 계속 네. 붙잡고 싶은 마음이 또 있잖아요. 네. 추억의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또 그런 비슷한 향이 나는 그런 네. 음식 그런 추억의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면 뭐 행복 호르몬 있죠? 뭐 엔돌핀, 도파민, 뭐 세로토닌 이런 행복 호르몬이 실제 나옵니다. 오. 그럼 이 호르몬이 나오면 진짜 몸에서는 좋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혈당도 네. 안정이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뭐 피곤도 풀리는 것 같고 이 호르몬의 큰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당기는 음식이 진짜 몸에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기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려요. 그 음식이 진짜 네. 해로운 음식이다라고 느껴지면 드시지 마시고 아, 이 음식 먹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네. 저는 그러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조금 안 좋아도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먹는 게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네. 그 이제 다이어트 단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체지방만 7kg을 감량한 열흘 단식이 있다고. 네. 열흘 동안 7kg를 감량한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네. 직접 경험했었는데. 작가님이 진짜 잘해. 네, 네. 제가 진짜 7kg가 빠졌어요. 와, 열흘 네. 만에. 야, 열흘 동안에. 네, 네, 열흘 만에.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어떤 큰 원리를 배운 경험이었거든요. 네. 이 다이어트의 근본 원리는 진짜 칼로리와 운동이 아니구나.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배웠던 경험이에요. 그 근본 원리는 뭐냐면 네. 다이어트라는 것은 우리가 체지방을 빼고 싶은 거지 근육을 빼고 싶은 게 아니죠. 네. 체지방과 함께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게 진정한 건강한 다이어트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몸은 몸에 이제 질서가 깨진 것이 병이 온다라고 네. 말씀드렸듯이 질서가 깨진 것이 지방 대사가 안 돼서 비만이 온 거다. 그럼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질서 회복의 원리는 해독과 영양입니다. 몸에서 불필요한 독소는 제거해주고 여기는 지방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리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은 공급해야 된다. 그럼 몸은 알아서 질서를 회복하기 때문에 지방 대사도 잘 되고 근육 합성도 잘 되고 뭐 몸의 이제 체액 구성이나 산 알칼리 뭐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질서를 잘 회복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흘간 했던 그 단식은 정말 해독을 위주로 몸의 이제 독소를 계속 제거하면서 정말 많이 먹지 않고 단식이니까 아예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안 먹진 않고 진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만 이제 섭취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양소를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네. 과일과 야채의 성분을 좀 많이는 안 먹고 정말 네.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네. 이제 몸에 있는 독소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거하는 예,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체지방 7kg 빠진 게 독소가 7kg 빠진 거네요,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독소가 또 어디에 모여 있냐면 네. 간도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에 저장을 해놓고요. 네. 그리고 지방세포에도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대사가 되고 지방이 빠지면 독소가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운동해서 막 힘들게 칼로리만 소모하려고 하면 그거는 독소가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다가 운동 심하게 했다가 오히려 더 지쳐서 더 먹게 되고 그 역효과를 또 살이 찌게 되는 그런 또 잘못된 다이어트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는 지방과 함께 같이 빠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면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거나 뭔가 음식을 안 먹거나 그렇죠. 둘 중 하나인데 작가님 말씀처럼 작가님은 오히려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 네. 다이어트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맞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건강하면 사실 살이 안 찌거든요. 살이 쪘다는 것 자체가 건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면 네. 진정한 건강한 몸을 만들면 몸에 불필요한 지방도 독소도 쌓이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무조건 다이어트는 네.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흘 동안 이제 7kg 빠졌다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열흘 동안 뭘 하셨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진짜 그냥 운동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뭐 먹기만 하신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저도 이제 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물을 통해서 몸에 독소를 빼주는 방법 네. 이런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반신욕이나 조교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피부를 통해서도 해독이 그쵸. 되거든요. 네.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하는 독소 제거 풍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봤고 그리고 장과 간을 청소하는 이런 해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저도 뭐 지금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커피 관장을 통해서 장에 있는 독소 그리고 간에 있는 이제 독소를 제거해주는 간청소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한 어떤 이제 기술을 가진 이제 병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은 이런 방법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권할 때도 있지만 저도 거의 하고 있진 않은데 네. 지금은 이제 식단과 어떤 마음의 건강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도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진짜 음식 가짜 음식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구분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럼 뭐
뭐 흔히 말해서 뭐 슈퍼에서 사는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다 가짜고 자연에 나는 것들을 이제 진짜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 아, 진짜 음식, 같아요. 가짜 음식. 네. 저는 기준은 자연과 생명의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사람의 몸이 기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말 자연의 신비 속에서 탄생을 한 너무너무 신비로운 이 소우주라고 할 만큼 그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생명이 있는 음식은 이 자연 유래의 것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바로 생명이 있는 상태인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만약에 지나치게 가열하고 요리를 하는 순간 이 효소라는 것이 파괴가 되는데요. 42도가 넘어가면 효소는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인 뭐 과일, 야채, 뭐 해조류, 통곡식, 뭐 버섯류, 그리고 뭐 밥까지, 뭐 쌀까지 생으로 먹긴 어렵지만 이제 가열은 최소화시키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자연 유래 음식이 진짜 음식이다. 하지만 마트나 뭐 우리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장에서 딱 찍어낸 음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라면은 레트로트 식품 뭐 이런 거를 예로 든다면 뭐 밀가루 좀 넣고 뭐 조미료 좀 넣어서 단맛 넣고 각종 뭐 MSG 넣고 해서 맛은 냈는데 이 음식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열량을 주는 에너지원은 들어있죠. 탄수화물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효소라는 것이 없고 자연 유래의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 음식이다. 음식의 모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우리가 아예 안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은 사실 아니죠. 그쵸, 우리가 뭐, 뭐 맞아. 섬이나 바닷가에서 산에서 살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소로 먹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먹었을 때는 자연의 살아있는 음식으로 해독을 하자. 이렇게 해독과 영양의 원리를 이렇게 저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그 가공된 정도가 42도가 넘어서면은 효소가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삶거나 뭐 볶거나 이런 것들은 효소가 이미 다 죽었다고 보면 되나요? 네, 효소 자체는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활성은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리를 하는 음식을 안 먹을 순 없어요. 하지만 요리하지 않은 살아있는 형태의 음식을 충분히 같이 먹어줘야 된다. 이제 생으로 먹는 게 일단 가장 좋다라는 거네요, 네, 과일은 일단은. 생으로 먹는 게 좋고 대신 사람의 소화효소가 식물 그 셀룰로스 채소나 이런 식물 음식의 그 식이섬유를 완벽히 또 분해는 못해요. 그리고 이 생의 야채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채는 식물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했을 때, 열을 가해서 파괴했을 때그 안에는 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도 야채 주스, 해독 주스 한동안 많이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일은 생으로, 그리고 야채는 뭐 우리 양배추도 삶아서 먹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야채는 살짝 데쳐서도 괜찮고 또 익히는 것을 먹어도 괜찮고. 그래서 야채는 좀 생과 익힌 것을 좀 같이 적절히 드셔서 좀 많이 드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효소라는 거를 이제 섭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과일, 생야채, 뭐 살짝 데친 뭐 이런 걸 강조하시는데 네. 효소가 우리 몸에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아, 네, 효소. 효소는 우리가 엔자임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잘 알고 있는 효소는 소화 효소죠. 우리 소화효소, 밥을 그쵸? 먹었을 때 침내에는 아밀라아제, 그렇죠. 아밀라아제, 뭐 단백질은 뭐 페프타아제, 지방 리파아제 이렇게 소화 효소를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아주 일부분인 거예요. 우리 몸은 세 가지 효소가 있어요. 소화에 쓰는 소화 효소, 그리고 온몸의 대사를 지켜주는 대사 효소, 대사효소. 그리고 나머지 남아서 갑작스러울 때 우리 통장의 비상금처럼 쓰는 잠재 효소가 있어요. 잠재 효소. 예, 잠재된 효소. 이 대사 효소는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숨쉬고 있고 눈을 깜빡이고 있잖아요. 이 모든 반응들을 다 효소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대사 효소가. 동맥 혈관 하나에도 70여 종의 효소가 작용을 한대요. 또 우리가 만약에 또 감기가 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 면역 세포들이 막또 움직여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또 항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효소가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는 약 13,000가지 효소가 무려 300만 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라고 해요.
효소가 없는 순간 그냥 생명 반응은 끝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병이 굉장히 좀 심한 환자분들의 상태는 효소가 거의 없는 상태.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 있죠. 어린이들은 뭐 입에서 침도 줄줄 흐르잖아요. 이 침이 효소니까. 효소가 많은 상태. 성장하고 있으니까. 생명력이 왕성하죠. 그래서 생명의 반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소가 없으면 이제 생명이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효소가 없는 음식은 우리가 이제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효소가 없는 음식만 먹게 되면 인체가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효소도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막 무려 60%예요. 그래서 우리 식사하고 나면 굉장히 막 배가 부르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소화효소를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자체가 또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예를 들면 과일을 먹어서 소화시키느라 힘들고 막 졸리고 이런 경험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건 효소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체의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음식은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 인체를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질병 상태로 빨리 이르게 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효소가 이제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이제 동물원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우리가 집에서도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사료만 먹이는 분들 계시죠. 그쵸. 얘는 사료만 먹어야 돼. 그래서 사료파와 아니다 자연식 생식도 해야 되는데 생식파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사료만 먹이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동물원에서 실제로 동물들에게 사료만 먹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료를 만들 때도 사람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뭐 영양소를 굉장히 균등하게 배합을 했겠죠.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다 균등하게 잘 배합을 했는데 이 동물원의 동물들이 서서히 시름시름 이제 힘을 잃고 이제 병에 걸려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동물이라면 만약에 사자라면 사료가 아니라 고기를 줘야 되죠. 살아있는 이제 고기, 뭐 생간 이런 것들로 이제 이 동물들의 음식을 살아있는 것들, 생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효소가 가득한 거죠. 사료는 효소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으로 바꿔줬을 때 동물들이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늘 살아있는 효소 반응이 몸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효소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반려동물 이렇게 키우신다면 저는 반드시 자연식 생식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아, 효소가 진짜 대단한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생으로 먹는 것들은 뭐 고기가 다 익혀 먹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채소 대신 과일밖에 안 남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해조류 정도. 해조류 정도. 쌈으로 먹을 수 있는 해조류 정도. 요 버섯류는 살짝 익혀서 먹어도 괜찮고요. 어쨌든 열을 가하는 순간은 파괴가 되니까 최대한 그래서 이제 사람은 가장 이 소화효소를 사용하지 않은 과일을 한 식사의 전체 한 40% 정도는 먹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이런 효소도 역시 약으로 나오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로. 그런 걸로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하루 중에 정말 거의 효소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과일을 전혀 먹을 수 없다. 야채를 전혀 먹을 수 없다. 정말 뭐 빵이나 뭐 흰쌀밥이나 뭐 어쩔 수 없이 고기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는 환경이라면 그런 효소가 들어있는 음식도 도움을 받으면 좋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적인 의지보다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 또 내 몸이 뭔가 조금 에너지가 없다 라고 느껴질 때 좀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서 비타민 U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비타민 U는 제가 작가님 책에 처음 봤는데 이 비타민 U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비타민 U는 U자가 원래 위궤양의 얼석
영어로 위궤양이 얼서인데요. 네. 얼서의 약자예요. 왜 이제 양배추가 비타민 U가 되었냐면 비타민 U라는 건 사실은 없죠. 네. 근데 위궤양에 너무나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제 양배추의 별명이 이제 네. 비타민 U가 있다라고 된 거예요. 실제 이제 양배추 즙을 가지고 위궤양 네. 있는 분들을 네. 이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간핵 네. 의사 교수 팀에서 실험을 했는데 49명 중에 46명이 낫게 되는 네. 그런 거의 기적적인 사례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궤양에 좋은 성분이 양배추에 들어있다. 이게 이제 MMSC라고 해서 네. 메틸 메토늄 설포늄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이 위궤양, 위벽, 이 점막을 개선하는 성분이 돼서 건강하게 만들어준 사례들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특정 이제 식품이 뭐 어디 좋다더라 하면은 이제 물론 이거 자연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이 특정 성분을 이제 압축적으로 고용량으로 이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약들을 만들잖아요. 네. 그 이 생 양배추를 먹는 것과 양배추 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걸 먹는 것도 양배추 즙으로도 만들잖아요. 네. 이런 것도 뭐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것은 개인의 상황과 그 여건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고 네. 이제 생양배추나 뭐 양배추를 쪄서 먹는 정도가 가장 좋겠지만 네. 만약에 위궤양이 심한 상태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 U라고 하는 그 성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또 고농도로 필요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뭐 환으로 만들어진 것, 농축된 것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인이라면 매일 양배추를 삶아가지고 또 매일 썰어가지고 다니기 어려울 경우에는 네. 뭐 즙 형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주어진다면 또 그것을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주말이나 뭐 일요일 이럴 때 휴일에는 내가 또 식단을 차릴 수 있다면 그냥 양배추 그대로를 또 한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떤 그 딱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저는 내리라기보다는 네.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그쵸. 내가 얼마나 실천할 네. 수 있는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그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 네, 어떤 형태로든 섭취하는 게 좋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이 만나보셨죠? 네, 문의가 많이 오죠.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원인을 대부분 위산 과다로 그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위산 억제제나 위산 중화제를 이제 처방을 해줍니다. 보통. 네. 그런데 해서 안 낫거든요. 네. 위산이 역류되는 원인을 이제 위산 과다에서 찾았기 때문에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분들은 위산 생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오는 이 통로를 더 식도하고 위에 조임근을 더 열어서 위산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스트리안 호르몬을 통해서 더 분비를 하도록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호르몬이 나오면 음식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통로가 열려서 위 내용물이 더 역류가 돼버리는 거죠. 원래는 쪼여져야 되는 네네. 위 식도 조임근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어서 더 자극 음식을 더 들여보내라는 신호인데 네. 이것을 위산 과다로 하기 때문에 위산은 더더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치료를 하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산이 있는 음식을 통해서 네. 처방을 했을 때 더 나아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럼 작가님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위장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위 점막이 손상되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일시간에 어떤 약을 통해서 하면은 그때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위 점막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저는 음식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거든요. 위 점막은 굉장히 희망적인 게 무려 5일 만에 상피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돼요. 네. 한 달이면 거의 4번이 계속 재생이 돼요. 6번이 재생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먹도록 말씀을 드려요. 양배추인가요? 네. 양배추도 있는데 저는 조금 맛있는 거를 처방하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네. 양배추는 한 달간 먹기 솔직히 네, 쉬워요. 네, 어렵죠,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양배추보다 덜 효과가 좋은 거를 네. 처방을 합니다. 뭐예요, 왜? 네. 점막의 재생에 꼭 필요한 게 베타카로틴이거든요. 아, 네. 이게 세포 분열이 왕성한 곳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는 비타민 A가 꼭 필요해요. 근데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 전구체가 돼서 필요한 만큼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당근. 예, 당근도 봤고요. 네. 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저는 더 맛있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바나나하고 바나나? 네, 두유를 아침마다 갈아서 드시면, 이게 굉장히 바나나의 성분도 좋고, 네. 두유의 성분도 좋고, 맛도 좋아요. 이렇게 갈아서 드시면, 위 점막을 일단 덮어주면서, 예, 보호해주고, 네. 또 점막 세포들이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저 염증 식도염을 한 달 만에 되게 많이 좋아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원인을 보는 분석, 시선이 다르니까 처방이 완전 달라지는 거네요, 이게. 아, 네, 그렇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식후 과일은 독이고 식전 과일은 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과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때에 맞는 식사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우리 한국인들은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식후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 식사 때 드셨던 음식물이 위 내용물에 가득하겠죠. 밥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나물도 있고 뭐 물도 있고 여러 가득하게 들어있는 이 음식에 과일에 있는 당분과 과일의 식이섬유가 또 들어오면 또 섞이게 돼요. 이전에 먹었던 이 김치, 나물, 식이섬유와 과일의 당분이 또 추가가 되면서 이때 새롭게 만나는 이 만남은 발효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우리 발효 있잖아요. 네. 당분하고 설탕하고 만남, 설탕하고 과일 이런 척 만들 때 네, 네. 하면은 뽀글뽀글 가스가 그쵸. 나오죠. 네. 이 발효가 위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드시면 가스가 차요 이런 분들 또는 이게 계속 발효로 오래 지속이 되면 알코올 성분으로 몸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그래서 과일을 나는 몸에 좋다는 과일을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불편하고 또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일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식사 전에 공복에 드셔야 돼요. 공복에 먹었을 경우에는 네. 과일은 엄청난 영양 성분이 있거든요. 네. 당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도 소량씩 가지고 있고 네. 또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와 효소까지 수분까지 해서 9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영양이 있어요. 네. 이렇게 9대 영양소가 다 있는 음식은 없거든요. 뭐 밥이나 우유나 뭐 고기도 제한된 영양소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먹었을 때 내 몸이 공복에 먹었을 때 다 흡수를 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식 전에 공복에 특히 배출의 작용이 해독 작용이 왕성한 오전에 아침 식사로 드시면 이 과일은 굉장히 우리 몸에 유용한 효과가 있죠. 아 그럼 이제 반찬 삼아 과일을 먹는 건 별로인가요? 반찬으로 네. 그렇죠. 반찬 밥과 함께 네. 밥과 함께 반찬으로 먹는 것은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밥도 당분이고 네. 과일도 포도당, 과당, 자당 당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 당분을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네. 또 한국인들이 밥 한 공기는 드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한 공기 다 드시면 당분이 무려 60g이 넘어요. 그렇게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초과하는 당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당뇨병 600만 인구 또 당뇨 전 단계가 2100만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당뇨를 앓고 당뇨 예비 당뇨 환자가 많다라는 것은 네. 분명히 우리는 초과된 당분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일과 밥은 완전히 따로 드셔야 됩니다. 작가님 이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일로 식사를 대체하든지 아니면 식 전에 먹든지 네, 이거죠? 맞습니다. 식 전에 먹으면 또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밥의 양이 줄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지금보다는 삼시세끼 모두 다 밥으로 먹는 문화 때문에 네. 당뇨 환자가 많은 것 같고요. 쌀밥은 좀 저는 줄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섞어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 과일 이야기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껍질을 같이 먹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먹는 게 좋다고 많이 하는데 뭐 네.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껍질 농약도 많고 뭐 껍질 먹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맛도 좀 없고 뭐 이러니까 네. 이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대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부분의 요즘 농약은 수용성 농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물로 씻거나 또는 저 밀가루 타서 씻거나 식초에 네. 씻거나 다양한 또 과일 세척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거의 99% 이상 저는 제거가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사실 뭐 가공식품 뭐 스팸도 먹고 라면도 먹고 네. 뭐 햄버거도 먹고 우리 첨가물 많이 들어있는 음식 먹잖아요. 네. 사실 그 모든 음식들은 유해하다라고 별로 안 느끼는데 유독 과일의 농약은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유해한 음식들을 더 많이 먹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의 농약은 예, 거의 수용성 농약이라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씻으면 씻어진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셔야만 과일의 이 과일의 햇빛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식물 영양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네. 그게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사과 같은 경우도 퀘리스틴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항염, 항암 성분, 뭐 심장 강화, 근육 강화 이런 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성분이 껍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때 좋은 성분을 다 먹게 되죠. 대신 너무 맛없는 껍질까지는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네, 네. 키위 껍질이든지 네, 네. 수박 껍질이든지 네. 뭐 귤 껍질까지는 저는 먹을 수 있는 정도 내에서의 껍질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요.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식상하게 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건강을 만들 수 있을 때, 유지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으시면 좋겠고요. 건강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 소화의 저자 유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